자, 육아 피곤에 쩔어있는 그대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누워서 기지개를 쭉쭉쭉. 자, 차렷 자세로 발끝을 포인트 플렉스, 포인트 플렉스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시원하게 발끝치기 탕탕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리를 다시 모아주시고 손은 10십자로 바로 허리 와이퍼 들어갑니다. 누워서 수유하다 보면은 한 자세로 굳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고 하다 보니까 참 허리가 아파요. 자, 엉덩이를 한쪽씩 쭉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풀어줍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시원하죠? 자, 팔다리 천장 쪽으로 들어 올려서 탈탈탈 털어줄게요. 자, 하품도 한 번씩 해주시고. 빨리 털어! 털썩. 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퍼피 포즈예요. 자, 쭉 앞으로 슬라이드 해주시면 되죠? 그냥, 네, 무릎 편안하게 벌린 상태로 가슴 턱 바닥. 제가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의 하는 자세입니다. 어깨가 활짝 열리면서 그냥 너무 시원해요. 자, 이제 왼손이 오른쪽 겨드랑이를 통과하며 머리도 자연스레 따라 돌아가고요. 자, 오른손 들어 올렸다가 활짝 열어주세요. 자, 이제 접어서 왼쪽 허리를 터치. 자, 어깨가 더욱더 활짝 열리죠. 자, 숨 쉬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다시 원래 포즈로 돌아왔다가 한번 꾹 눌러주고, 이제 오른손이 왼쪽 겨드랑이 파고들면 몸 돌아가고 위에 있는 왼손이 천장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더 활짝 벌려주세요. 더 오픈 시켜주는 거죠. 자, 이제 말아서 반대쪽 허리춤 살짝 잡아주고 어깨 열면서 숨 쉬고. 다시 양팔 위로 제자리. 자, 이제 스멀스멀 고양이 자세로 우리 변신해 보겠습니다. 뭐 이 자세는 이제 제가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잘 하시죠? 언제나 해도 시원하지만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척추가 좀 뻑뻑한 감이 있을 때 해주면 정말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후, 배꼽 보고요. 코로 마시면서 목까지 늘려주는 느낌으로 갔다가 후, 꽉 배를 말아주고요. 자, 이제 앉아서 다리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코가 발 쪽으로 내려갑니다. 뭐 여기까지 안 오시면 네, 되시는 만큼 하시고, 역시 뒤로 손깍지 끼시는 것도 되시는 만큼 하시면 되죠. 본인이 맥시멈으로 스트레칭 하실 수 있도록 시원하게. 자, 이제 서서히 올라올 거예요. 올라와서 고개를 핵 뒤로 젖혀 넘겨버리고요. 턱도 편안하게 벌려주시면 더 릴렉싱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겁나게 뻐근한 나의 목을 살짝 옆으로 늘려줍니다. 관자놀이 쪽을 잡아 당겨주시고 반대로도 당겨서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 느끼시며 후, 자, 양 엄지를 턱에 껴서 머리를 뒤로 보내면서 우리 밤새 갔던 목주름 한번 쫙 늘려주고요. 자, 이제 깍지를 머리 뒤로 놓고 인사할 거예요. 뒷목 늘어나면서 목을 이제 45도씩 천천히 비틀어줍니다. 천천히 하셔야 돼요. 여유롭게. 자, 이제 배꼽을 바라본 상태에서 서서히 척추 마디 하나하나씩 말면서 내려갑니다.
아주 예의 바르게 인사 서서히 올라오시고 자 맑은 에너지를 한번 마시고 긴장은 후 내뱉으며 마무리 잘하셨어요. 힘찬 육아하루를 위해 관리맘 힘내자. 화이팅! 화이팅!